이번에는 LG V20 스마트폰용 번들 이어폰 플러그 부분이 파손돼서 플러그 교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를 자르고 프론티어 고급 플러그 캡을 끼웁니다. 피복을 벗겨보게 되면 여러 가닥의 선이 나옵니다. 색깔이 연두색, 적색, 구리색, 그 다음에 벗겨보면 이게 마이크 선인데요. 피복, 이거는 공통 그라운드하고 똑같은 선입니다. 검정색. 검정색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이 선은 마이크 선입니다. 피복이 쌓이기 때문에 피복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선에 납을 묻혀서 플러그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빨간색 오른쪽입니다. 빨간색 오른쪽. 대부분의 이어폰 빨간색은 오른쪽, 그린색은 왼쪽, 구리색. 이거는 공통 그라운드 선입니다. 접지선. 마이크에도 그라운드 선이 있고, 이어폰에도 그라운드 선이 있습니다. 3.5 사극 이어폰입니다. 사극. 네칸 나눠져 있다는 뜻에서 사극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쪽이 왼쪽, 두 번째 오른쪽, 그라운드, 공통 접지선, 마이크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이 마이크 단자입니다. 그 다음이 공통 접지. 다음 세 번째가 오른쪽. 네 번째가 왼쪽입니다. 자, 보시면 이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단자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왼쪽, 오른쪽, 그라운드, 공통, 마이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맨첫 번째 이쪽이 왼쪽, 두 번째 오른쪽 됩니다. 세 번째 그라운드. 마이크 그라운드, 이어폰 그라운드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마이크하고 버튼은 같은 선입니다. 선이 끊어지면 버튼 마이크가 동시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사출기에 넣어서 사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V20 번들 이어폰 사극 플러그 연결해 놓은 것 금형에 넣어서 사출기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출기에 찍은 모습입니다. 사출기에서 사출해 온 블럭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캡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부 심선이 보이는데요. 심선은 다 피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캡을 끼워도 관계는 없는데 테이프로 한번 더 붙여서 쇼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를 먼저 발라줍니다. 골고루 묶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돌려줍니다. 남는 부분은 좀 닦아냅니다. 끝까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LG V20 번들 플러그 파손된 거 저희 프론티어 고급 플러그로 교환해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